함바 감바 반찬. 저게 뭐노? 도쿄온 다마마 목소리 나는데 잘하는 거야? 노숙자 된 서련이라는 말이 존나 웃기네. 댓글 맛집이네. 노숙자 서련이란 말이 존나 웃기노. 이영지 짱 잘해. 존나 웃기네. 아 근데 2차에서도 올패스 받았던데? 다민이? 저 다민이 노브라로 랩하는 거 있음. 유튜브에 나폴라 런 커버한 거. 시청료 상락. 야 노브라가 뭐 어때서? 아이고 우리 농노 형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형님. 나이다 감사합니다 형님. 2차 잘했어. 가사를 잘 쓰더라. 코리펜스 구독료입니다. 형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이고 ESFP 어서 온나. 아 우리 카페 쿠퍼 얘기죠? 예. 항상 야쿡을 야무지게 올려주는. 하긴 고환도 브라 끼고 다녀야 하는데 노템이잖아. 얼굴은 이쁘게 생긴 얼굴 같은디? 쇼미 그래도 난 매주 금요일 볼게 없어서 그냥 나 진짜 KT TV 이것도 빨리 저 취소해야겠다. 이거 계약 기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TV 본 시간이 1년에 진짜 10시간도 안 되는 듯. 그나마 작년은 방송도 안 할 때라서 매주 금요일 날 11시에 쇼미 그냥 본방사수 한다고 그 KT 그거 있잖아 해놨는데 진짜 올해는 TV 1도 안 봤네. 해지해야겠다. 한 달에 5,000원인가 10,000원인가 되는데 그 돈도 1년으로 계산해보면 꽤 되잖아요. 이런 걸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맞아 진짜 TV의 순기능은 이제 진짜 뉴스밖에 없는 듯. 그나마 예능도 관심 없지만 그래도 예능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3분 순삭 뭐 이런 걸 다 보잖아. 아니 MBC 옛날 예능 띵띠띵띵띵 무한도전 보고. 그러고 보니 시발 오늘 셀프 빨래방에서 내 켈빈 반투랑 BYC 반투 5장 그것도 만장발장 당했다. 어이없노. 진서야 네 반스 도난당한 이야기는 우리가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네가 시내 한복판에서 빤스 벗고 봉알 달랑거리면서 야추 내밀고 뛰어댕겨도 우리는 그저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니 100개 쏘면서 일단 100개는 내가 고맙게 받는데 사실 뭐 이렇게 네가 야추 내밀고 고환 달랑거리면서 뛰어댕기는 거 뭐 이런 거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예. 어쩌라는 거야 제끼야. 형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유튜브보다 연습 못해서 미스터 트롯이 최종 예선에서 떨어졌습니다. 아 진짜? 영상 볼 수 있어? 올패스 하는 날 저는 자유로운 도미인 거시에온 코왕 파이팅 하트 쪽쪽. 야 세아야 너 진짜 퇴사하는 거야?
야, 형이랑 반개리 은행나무나 가지 갈래? 형 오늘 방송 끝나고 갈라 그랬는데 오늘 가실? 전마가 이제 우리 단톡방에 22살인가 23살인가 예. 그 나는 솔직히 삼촌뻘 아닙니까? 전마한테 예. 원래 단톡에서 이렇게 알게 되고 제 바이크 계약하러 갔을 때 BMW 거기서 이제 와갖고 안녕하세요 형님 세아라고 합니다. 아 그래? 어, 몇 살이니? 23살인데 형님. 아 그래 그래 귀엽더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했었는데 이제 그걸로 이제 인연의 시작이었는데 내가 이제 워낙 바쁘고 주영이랑만 바이크 타러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단톡 친구들한테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래서 전마한테 저 뭐야 이제 알려준 게 이제 DC 인사이드 바이크 갤러리라는 건데 예 거기는 이제 아저씨 문화가 있어요. 군대처럼 10대 후반이고 20대 중반이고 40대건 50대건 다 아저씨라 불러요. 예 닉네임이 있으면은 된장통이잖아. 된장통 아저씨 오늘 안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서로 닉네임 부르고 아저씨라 그러거든. 형 동생이 없어. 어 DC라서 그런지 저 새끼가 오랜만에 또 이제 저 DC 인사이드 바갤러들 모이는 곳이 있거든요. 카페 갔더니 이 새끼가 나한테 코트 아저씨라고 그러더라고. 어감 이상하네. 아 씨발 내가 이 새끼한테 바갤을 알려주긴 했는데 이 새끼가 나한테 아저씨라 부르네. 뭐야 이 개새끼. 나한테 형이라고 했다가 병신제끼인가? 네. 아저씨 자가 입에 붙어서 그랬나봐. 그래갖고 야 아저씨가 뭐야 이 새끼 DC 하더니 완전 진성 바겔러 다 됐네. 내일 오전 라이딩 참여자 받으시나요? 아침에요? 나오세요. 커피 한 잔씩도 사드릴게. 삼촌? 속으로 아흐 G8 병신짜기 많이 했을 거야. 나의 타조 대가리 아저씨. 내가 바겔 안 하는 이유 왔더면 너무 나댐. 그 새낀 근데 너무 업보를 많이 쌓긴 했지. 이번에 이태원 그 일 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썼는데 뭐 그러니까 그냥 추모는 안 하고 뭔가 슬픔을 강요하진 않는데 뭐 슬퍼하라는 거? 어쩌라는 거? 나랑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형은 크리스마스 데뷔해서 벌써 눈사람 코스프레 하는 거야? 나도 그게 있었는데 원래 내 징크스 항상 여자친구 사귀면은 크리스마스 때 헤어지고 크리스마스 전에 며칠 전에 헤어지거나 아무튼 12월 달에 이별수가 항상 있어갖고 크리스마스 자체를 여자친구랑 보냈던 게 정말 오래됐지. 그게 마지막이 아마 2018년이었나? 2018년? 2017년이나? 그랬을라나? 그랬었어. 아 근데 주영이랑 이제 뭐 그럴 적이는 없어. 왜냐면 지금 뭐 이미 매일같이 같이 이렇게 밥 먹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유일신 고황 5월 초 별풍 게이지 대참사가 더 충격이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지금 좆바 같구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거죠? 그렇죠. 직장인에게 월초는 5일 이후입니다. 기읍 기읍. 그런가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강박이 생기죠? 굳이 왜 저딴 말을 주영이 아버님 보고 계시죠? 좀 후드려 팍팍해. 닥쳐 이 병신 새끼야. 형님 지금 앉고 계신 의자 정보 좀 알 수 있을까요? 카페 있어요. GK 체어라고. 갑자기 현타 확 오네. 풍게이지 때문에 현타가 옵니다. 어떡하죠? 예? 이정저 주말 좀 예? 중손들이 안 오네. 오늘 원래 유방이라 내려놓겠지. 그런가요? 근데 또 전 또 금방 또 긍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우울해 담배 한 대 피면서 길게 생각을 해야겠죠. 태훈아 길게 생각하자. 그래도 일주일 쉬고 왔는데 오늘 즐겁게 방송을 또 해야 되지 않겠냐. 풍선을 떠나서 그래야 또 재밌게 보는 사람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쓰지 않겠냐.
그래 멀리 보자 길게 보자 이러면서 자기 속으로 야, 이제 그거 뭐 한다 그러죠? 예 네, 그걸 하는 거죠. 아니 그나저나 아까 뭐 미스터 트롯 뭐 탈락했다 그러는데 그 미스터 트롯에 나가가지고 방송 타가지고 이제 중장년층에게 인기몰이 한번 싹 하면은 그냥 뭐 탄탄대로 아닙니까 인생? 그죠? 임영웅 씨가 뭐 진짜 BTS 보다 우리나라에선 더 버금 그 이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정으로는 그죠? 중장년층에 뭐 거의 저기 아닙니까? 짤레몬님은 여성 라이더세요? 300개 감사합니다. 진짜 가시려고요? 발이 진짜 가실 거예요? 명정이라 동영상은 못 보여드리네요. 유유. 아 그렇구나. 나중에 쇼츠로 남으면은 근데 쇼츠로도 안 나오면은 그거는 별로 임팩트가 없었다는 거야. 어. 짤레몬님 어째 말씀이 없으세요? 아 남성입니까? 그러니까 저 남성이에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뭐 내가 뭐 여자 밝혀서 뭐 하겠습니까? 예. 엄마 계정이야. 아. 그랬어요. 쓰읍. 짤레몬 기억 안 나냐? 누군디? 너무 오랜만에 보거나 그런 사람들은 잘 기억 안 나. 솔직한 말해서 팬닉을 달아야 기억을 하지. 출연하나요? 주영이랑 아까 7시 아 8시쯤에 밥을 먹어갖고 뭐 배가 안 고플 것 같은데 새벽에 그냥 뭐 새벽에 좀 배가 고프거나 뭐 그러면은 같이 뭐 잠깐 올 수도 있겠죠. 밥 먹을 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뭐 과일 먹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과일이나 깎아주겠죠. 아니 어디 안 아파요? 예. 저는 에드벌룬 다 썼습니다. 이제 조용히 방송 보겠습니다. 항상 재밌는 방송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드벌룬 싹 다 털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모이는 시간은 뭐 솔직히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타지마 주고 오픈 채팅에서 노래하는 코트 검색하시면 되고 저한테 1대1 메시지 보내시고 하시면은 예 제가 드릴게요. 비번 코드. 예. 그 쪼쪼 드립이 사실 그거잖아. 밈이잖아 밈. 아는 사람들만 아는. 예. 지식인의 어떤 초딩이 그거 올려줄 수 있는 사람 있나 카페에다가. 존나 웃겼는데 뭐 그 초등학생이 뭐 고추를 쪼쪼 먹어요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아 그 예전에 있었는데 어 아, 똥꼬를 쪼쪼 빨아요 였나? 존나 웃겼는데 그거 어 초딩 지식인 아무튼 이제 초딩이 지식인에다가 그 뭘 썼었어. 근데 이제 그 내가 기억하는 걸로는 어 뭐 아 모르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아 씨발 병신 같은 막 그런 글이었는데 지식인에 뭐 질문을 했는데 거기 답변이었나? 거기다가 뭐 어 여자랑 뭐뭐 아 땡땡 하는 법 그래가지고 뭐 고추를 어떻게 해갖고 뭐 어떻게 해갖고 뭐 똥꼬를 쪼쪼 빨아요 막 이랬었는데 네. 초딩 똥꼬집 나왔다. 아니야 초딩 똥꼬 어떻게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어 미친놈 아닌가 어 진서? 진서 게이가 찾았나? 맞아 이거였어. 똥꼬 맛이 너무 좋아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처음엔 똥꼬가 가려워서 긁었는데 손가락에 살짝 달큰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맛을 봤더니 달짝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똥 싸고 휴지로 닦고 나면 똥꼬를 긁어서 똥꼬를 긁어서 손가락을 빨아요. 계속 똥꼬 맛이 좋아서 매일 긁어 쪼쪼 빠는데 이거 제목이 맛이 간 초딩이었어. 맞아. 맛이 간 초딩. 아이 그냥 관종 짓거리 한 거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원래 초등학교 때는 원래 다 한 번씩 맛이 가잖아. 뭔지 알잖아. 일탈인 거지. 초등학교 그 인터넷의 재미를 알게 되고. 얼마나 마실게요? 마시간 초딩. 아 그냥 웃기려고 저 새끼도 그렇게 한 거지. 그 와중 내공백이야 시발 기웃기웃. 저분은 보건증이 필요가 없나요? 쇼미더머니 번말리. 아 존나 잘한다. 잘한다. 존나 잘하는데? 뭐 개별로야. 여러분들 뭐 힙합 알아요? 여러분들은 그저 그냥 예? 한번 돌아가 보자고. 데이데이. 거기서 더 맞아. 발전을 안 했잖아요. 아, 우리 짤레모니 300개롤. 나이도 고맙습니다. 일단 들어와요. 저기로 단톡으로 나한테 그 오픈 채팅 그거 1대1로 대화 신청해갖고 비번 받아가요. 비와이가 제일 좋더라. 그러니까 솔직히 뭐 쇼미 레전드 하면은 비와이가 맞긴 하지. 보고 싶다. 덤말릭 2차 저거 개쌉 레전드인데 랩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와 존나 잘한다 할 텐데. 아우 100개 감사합니다. 호인님 BI 잘하지. 이번에 프로듀서 BY BI가 아니고 저지스도 잘하더라고. 그저 가오링 스타일. 저스티스 왜 몰라? 나는 똘베티 시절부터 힙합을 그 저스티스를 아는 사람인데 에? 씨발 똘베티보다 안 팔렸네 하면서 자기 신세 한탄하던 그 승리를 기억하는 그 내가 진짜 적인데 저 호사가예요 나름. 예. 겨자 말게 형아야 방송 잘해. 아이고 우리 트릉이가 100개 앙라이다 앙라이다 고맙습니다. 예. 저분이 저스티스랑 비슷해 뱉는 게 우승할 듯. 좀 그런 것 같네. 이제 생각해 보니까 둘이도 친했다고 하더만. 그러니까 이제 힙합 정신이라는 게 그죠?
자기 소신 밝히고 자기 신념 밝히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게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 나를 더 알려야 되고, 주위 래퍼들은 다 잘 됐는데 나는 짓거려 놓은 거지. 난 절대 쇼미 같은 그런데 내 영혼 팔지 않아. 이렇게 해놓고 막 존나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진짜 그 저 언더그라운드 씬에서는 와 씨발 임마 진짜 존나 멋있다, 이게 힙합이지, 이게 힙합이지 이랬는데, 예전엔 또 그리고 음악 한다 그러면은 뭔가 가난해야 됐고 뭔가 스스로 뭔가 이렇게 좀 정제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정말 음악에 영혼을 바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저기를 낸다 그러잖아. 뭐 앨범을 내는데 뭐 진짜 명반을 낸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앨범을 내고 또 언더그라운드 씬에서 인정받고 이런 게 래퍼로서 최고의 어떤 그 명예, 가치 이런 거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래퍼들이 이제 뭐 플렉스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그거 다 외국에서 넘어온 거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가사에다가 난 하루에 얼마를 써, 내 손목 위에 이거 얼마인 줄 알아? 이거 야무진 거야 이거. 나 뭐 몇 달 만에 얼마를 벌었지. 나 뭐 공연 가면 뭐 내가 오늘 하루 만에 3천을 벌었지. 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허세 존나 부리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유행을 타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그런 말을 내뱉었던 언더그라운드 씬의 래퍼들은 이게 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전에 뱉어놨던 게 있고 아 이게 고민되는 거지 자기도. 아 씨발 나 솔직히 내 실력 정도고 나 정도면은 진짜 힙합 씬에서 이제 이 정도 굴러먹고 했으면 이제 진짜 아 씨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자기 신념과 그 자기 일관성을 입증시키는 래퍼만이 진짜로 아티스트로 이제 인정받고 그런 부분인데, 솔직하게 말해서 소비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는 디어 저스티스가 가사에다 그런 거 쓰지 않았겠어요? 요즘 먹고 살만하냐고. 뭐 이렇게 잼민이들 팬 많아졌다고 하면서 나 존나 까던데 니들보다 소비 더 많이 하던데. 그래서 니들이 뭐 내 앨범 사줬냐, 나한테 뭐라도 도움 줬냐 이러면서 막 그런 가사들을 막 썼잖아. 그러니까 울분에 찬 거야 저스티스도. 언더그라운드 시절 배고픈 시절에 막 이렇게 하면서 진짜 랩 열심히 하고 막 그래서 니들이 내 앨범 사줬냐, 똘배 T보다 더 안 나갔다 이러면서 자기 한탄하면서 진짜 그렇게 진짜 그 어떤 안에다가 그 분노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안에서 그 가득 찼었지. 예. 그런 게 아니었겠어요? 울분이 찬 거지. 왜냐면 나 정도면은 이제 좀 더 알려지고 좀 더 나도 랩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막 그런 건데. 왜 이렇게 싸우뎀? 싸우는 이유도 뭔 랩이 빨라서 언팔해서 이런 거던데 개집애도 아니고 기읍기읍. 근데 지금 이제 노선 바꾼 이제 노바 뱀 새끼들 막 이러면서 이제 뭐 VMC 그쪽에다 디스를 했었는데 이제 서로 막 이 디스 막 서로 막 주고받고 하다가 이제 자기가 그런 노선을 밟고 있고 이러니까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저스티스를 보는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시선이 있는 거죠. 지금이 보기 좋다. 아니 넌 노선 바꾼 노바 뱀 니가 뱀 그 자체야 하면서 예, 안 좋게 보는 그런 시선. 그런 시선이랑 싸워야 돼. 그러니까 애초에 진짜 래퍼로서 성공하려면은 데뷔할 때부터 난 돈 따라가. 비즈니스가 있어야 저기가 있는 거야. 그 있잖아 가사에. 그런 것처럼 비즈니스가 있어야 가족 있는 거야. 아무튼 그런 것처럼 처음에 데뷔할 때부터 난 돈 따라갈 거야. 경업가 병진제끼들이지 사람은 하루하루마다 생각이 바뀌고 난다. 그럼 사람이 서는 곳에 따라 풍경이 달라 보이고 그런 법인데 그거 갖다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막 그런 시선으로 너 씨발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존나 일관성 없네 이 새끼 너 결국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가 이렇게 저기 돼버렸네.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너무 엄격한 거지. 왜 씨발 과거에 나는 배고파갖고 그렇게 열심히 음악하고 했는데 씨발 니들이 언더그라운드 있을 때 뭐 나한테 앨범이나 사줬어? 마치 이거는 올해
7월의 윤태훈이다. 방송 열심히 해가지고 아, 저 여러분들 예? 이렇게 했는데 진짜 개빡세게 방송 시간도 존나 길고 뭐 개인 솔방으로 이렇게 대체지가 없을 정도로 방송을 이렇게 해왔는데 씨발 쏴주지는 않고 그냥 욕만 드립다고 소비도 안 하는 개새끼들이 나를 막 뭐 어? 휴방했다고 지랄하고 뭐 했다고 지랄하고 방송 태도가 이제 완전히 방송을 억지로 한다는 막 이상한 막 프레임 씌우고 어? 휴방 좀 했더니 카페에서는 이제 더 이상 질려서 내가 떠나야겠다 하면서 자기가 뭐 나한테 대단히 고통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막 글 쓰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엄청 고통받다가 예 그랬던 게 있었죠. 그러니까 좀 소비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역캠 선언하셨군요. 내가 무슨 선행을 했나요? 제 방송 내용 바뀐 게 있습니까? 예, 제 방송 태도가 달라진 게 있나요? 할 때는 언제나 열심히 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살짝이 어서 오고 어. 그치 그 방송에 대한 그 태도는 언제나 일관적이었죠. 예. 미안했지 오히려 뭔가 오늘 좀 뭔가 곤약 방송 같다 영양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내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아 이게 좀 오늘은 괜히 좀 죄송하네요 이러면서 그랬었죠. 몰라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예. 아무튼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수찬 양글은 감사한데 별풍이 시발 학고보다 못 받았네. 그렇죠. 채팅창에서는 뭐 할까 그러면 이거 해요 저거 해요 약발방에서 똥꼬를 쭉쭉 빨아요 이 지랄 존나 해놓고 시발놈들이 그래서 약발방 원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좀 요즘 게이지 좀 채워주십시오 이 지랄하면 그래놓고 나한테 야 씨발 자본주의 돼지 새끼 이 새끼 별풍 존나 밝히네 씨발놈이 어, 방송 봐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개새끼야 족같네.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다. 벌써 6시인가요? 나이다. 방송 다 봤네. 아니 이제 1시인데요? 이제 1시인데요? 죄송합니다 하면서도 이 드라 하잖아. 가끔씩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 여러분들은 절대 공감 못하죠. 내 입장이니까. 저는 뭔가 여러분들한테 목줄에 물린 개새끼 같아요. 목줄 달고 여러분들이 제 목줄 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뭔가 개가 됐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500개로 팬가입이었어요? 아 미안합니다. 내가 내 얘기에 내가 내 말 하는 거에 너무 그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그 씨발 말하고 있는데 야, 나는 전자녀로 그럼 듣고 좀 전자녀 좀 쏘면 안 될까? 나 지금 그게 너무 빡쳐요. 존나 짜증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은 방송 보면서 다른 얘기가 나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귀에서 뭐가 들리면 그때부터 막 짜증이 존나 나요. 그래가지고 목소리 크게 하게 되고 막 예, 말 빨라지게 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말할 땐 닥치세요 여러분들. 전자녀를 아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줄리31스트님 500개 팬가입 정말 감사합니다. 하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400개 감사합니다. 우리 쩡카루 형님 400개 나이도 나이도 감사합니다. 예. 아 줄리가 아니라 줄라이. 마치 학고간노. 줄라이예요, 줄라이. 아 닉네임이 줄라이였어요. 열심히 해주는 코트 화이팅.
그쵸, 일주일 쉬었다고 이렇게 어저께 그렇게 욕을 처먹고. 예. 짤짤이 존나 묻힌 거 많은데 손해배상. 그러니까 마일이 왜? 에? 마일이가 왜? 마일아, 아, 좀 나가. 방에서 분란 일으킬 거면은 나갈. 목줄 묶인 강태했어. 삽살개 윤태훈 씨 컨텐츠 생각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강태했어. 아 존나 관종이야 가만 보면은. 아니 방송 매일같이 봐주고 켜져있을 때 항상 오는 거는 고맙긴 한데 어그로를 좀 무시할 줄 알고 좀 그래야지. 그거 뭐 누구 나한테 욕해요 쳐내주세요 이러면서 방송 분위기와는 별개로 채팅창에서 자기 자아를 너무 드러내는 게 나는 좀 며칠 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미안하지만 어? 내 눈에 거슬렸어. 어쩔 수 없다. 왜 거슬리냐. 채팅창에서 여러 명이 쓰고 있는 공공장소에서 왜 자아 드러내. 어 나가. 털조기가 시비를 걸었다고? 아 그니까 모르겠어. 아 뭐 시비를 걸었건 어쨌건 그거 여러분들 간의 분쟁을 꼭 나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마세요. 에? 그렇지 않아요? 다같이 방청객이 앉아갖고 그냥 나가 얘기하는 거 듣고 공감해주고 뭐 웃으면서 떠들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야지. 인방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지. 뭐 씨발 옆자리에서 팝콘 하나 쓱 던졌다고 야 씨발 놈아! 이렇게 하면서 둘이서 멱살 잡고 싸우면 씨발 나는 방송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씨발 그 막말로 얘기해서 그 정도로 자아를 드러낼 정도면 소비를 하시라고요. 소비를 안 하시면서 그런 행동을 하니까 밉상이죠. 제 입장에서는 아니 뭐 만사 뭐 모든 게 풍으로 흘러간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 존나 솔직히 좀 오늘 같은 날은 예민해지지 않겠어요? 오늘 뭐 막말로 얘기해서 뭐 10월 29일이나 28일이나 됐는데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아 그래? 그럼 좀 쳐내고 그래라 이렇게 하고 하겠지만은 전투적으로 오늘부터 11월 1일부터 저는 또 이번 달 열심히 해나가야 되는데 씨발 소비도 안 하고 어? 시청료도 안 내면서 미안, 뭐 그렇게 그지랄하는 게 나 너무 짜증나요. 솔직하게 말해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미안합니다. 목줄 살 돈도 없는 애들이 목줄을 걸라고 하냐. 맞죠 맞죠.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 뭐 좀 자아를 드러내려면 어느 정도는 좀 그 좀 풍선이라는 것을 좀 예 조조 예. 받을 수 있게 예 좀 쏴주십시오. 그렇죠. 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형 소비하게 만들려면은 백수들이 방송 보는 그 시간은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뭔가 나도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내가 강박이 된 게 아닌가 싶어. 11시에 방송 켜는 거는 솔직한 말로 내가 뭐 시청자 채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을 어쨌건 이제 오래 본 사람들 그리고 가끔 이제 뭐 아프리카 그냥 여기저기 흘러가다가 이제 유동인데 들어와갖고 방송 보는데 말 좀 재밌게 하네. 좀 방송 좀 몰입감이 좀 있네. 그래 볼 거 없는데 봐주자 이러면서 보는 사람들 여러 부류들이 있겠지만 예, 제 어쨌건 주 고객층들은 코빡이죠. 쏩니다. 일단 쏘라니까 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이따? 나이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제 주 고객층은 사실 코빡입니다. 제가 뭐 때문에 예? 이렇게 하겠습니까. 합방 아니면 사실상 살아남기 힘든 이 아프리카에서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안 그렇습니까? 예. 예, 그저 그냥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맛집처럼 예, 그렇게 좀 오랫동안 방송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어떤 방송의 철학입니다. 강한 자가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오래가는 자가 강한 거라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마음은 방송할 때 마음 편하게 할 거예요. 그렇게 좀 내려놓고 해야 좀 방송을 오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거 말 맞네. 네. 그죠? 단골들 많이 오는 그런 쪽을 저기를 바꿔야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좀 아 이런 방송이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좀 눈치 빠른 분들은 잘 적응해 나가고 그런 부분이니까. 예. 아이고 우리 양갱형님 감사합니다. 만개를 이렇게 힘겹게 채웠어요. 네, 전 감사해요. 왜냐면은 사실 뭐 여러분들 지금 쏘신 분들 보면은 예 이게 쫙 늘려서 보면은 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만개를 두어 명한테 받는 만개도 물론 쉽게 채워지고 그런 거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알토란 같이 이렇게 예 이런 개미들 이 개미들 개미 주주들이 싸준 게 진짜 값진 풍선이죠. 어떻게 보면은 강퇴시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갔지만 명분 만들어줄게 마일이 강퇴시켜. 감사 고맙습니다. 우리 진서가 나이다 나이다 너무 고맙습니다. 속마음 한 번에 싸주면 좋겠다. 당연하죠. 네, 컨셉은 뭔가요? 예? 컨셉 같은 거 안 잡고 방송하는데요, 저는. 코트 방송은 역시 치킨과 함께 할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치킨 드세요? 이 시간에 여자분이 치킨 드세요? 그러면 남자친구 안 생겨요. 그렇게. 예? 이 늦은 시간에 치킨 드시면 예. 아이 감사합니다. 줄라인이 500개 너무 고맙습니다. 줄라인이 우여 아까 500개로 팬가입하고 또 500개 쏘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분 500개씩 질문을 하시네. 예 정말 감사하네요. 저런 분들이 이제 보통 여자예요. 소비할 줄 아는 귀족 같은 여성분 예 정말 감사한 부분이죠. 예. 저분이 먹겠다는데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순간 굉장히 예 가부장적인 게 아니라 그 저 뭐래 고지식하고 그런 사람처럼 보일까봐 예 이 대한민국 사회에선 말이죠 예 이 특히나 이제 그 젊으신 여성분들이 말이죠. 예. 늦은 시간에 치킨 먹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예. 정말 오래간만에 고령님의 면상을 봅니다. 이사 준비는 잘 하셨습니까? 기간티에 어서 오고. 야, 이 기웃 너무하잖아. 니 배는 우주선 타 있는데. 아, 창영님 고맙습니다. 안전한 라디오 방송 토크 방송. 고맙습니다. 나는 털조개 그 친구 좋던데 채팅도 시원시원하고 아 이거 뭐 털조개 편 들어주는 건 아니고 그냥 드립치고 이런 거 보면은 좀 재밌기도 해서 가만히 있어봐 이 담배가 떨어졌네 담배 한 대 쓱 피고 이제 슬 시작해야 되는데 어허 지연익님 감사합니다. 그 핸드폰에 있는 모든 사진들 구글 포토라고 여러분들 써보셨어요? 백업을 했다가 사진을 지웠는데 폰에 있는 사진까지 같이 연동돼가지고 다 날라가가지고 지금 제 폰 앨범에 있는 사진이 몇 장이 안 돼요. 요거밖에 지금 없어요. 기존 폰에 지금 다머지 어쨌건 이게 백업용으로 다 있긴 한데 구글 포토에다 백업용 만들어가지고 다시 빼가지고 여기다가 채워넣으려고 하니까 뭐가 그렇게 어렵고 압축 풀기 했더니 사진 몇 장은 안 와있고 뭐 이지랄하더라고요. 예, 좆박았어요. 근데 뭔가 기분이 홀가분해요. 항상 포토 들어가면 아 씨발 이거 언제 이거 정리하지? 스크린샷 찍고 의미 없는 음식 사진 의미 없는 그런 풍경 사진 그때만 잠깐 이야 이거 가만 있어봐 그거 시키면 이 좋네 이래놓고 카톡에 몇 개 보내놓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 이후로 그냥 쓰임이 없잖아 근데 뭔가
이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 기존에 있던 사진들 기존 폰에다 옮겨놓고 이 폰 쓰면서 아예 새롭게 채워나가는 거지. 이거 은근히 괜찮습니다. 네? 응? 이거 은근히 괜찮아요. 이거는 뭐 제가 나중에 저 드라이브에다가 저기 해놓으려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담배 다 가져다 주셔서요. 주영아, 지연익님이 저기 그 VOD에다가 풍선 쐈는데 지연익이 그 하트 빈 거 맞아? 그렇게 앞뒤로? 방금 폰이 탄생하였습니다. 아? 아 그럼 그 지연익님 아니야? 어, 그 지연익님 그 결혼하신 BJ 분 있잖아요. 여캠 분 예전에 주영이랑 좀 친했다 그러더라고. 예, 네. 그분이 오신 건가 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예. 네. 미리 또 결혼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주영이가 또 뭐 물어볼 것도 있고 그래서 언제나 뭐 도움 필요하면은 어 그리고 결혼한테 궁금한 거 있고 그러면은 알려주겠다고 그랬다가 뭐 둘이 뭐 이렇게 뭐 카톡 나누고 그랬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좋은 글귀 좋은 야짤 저장해놔도 절대 다시 안 본다고. 맞아. 그러니까 그때만 당장 쓰게 돼. 그때만. 예. 그때만 당장 어, 쓰게 되고 그래요. 그런 거 좋아. 아 우리 진서가 또 119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그러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 여러분들 좀 찝찝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100% 다 안 넘어왔지만 어쨌든 모든 세팅이나 이런 것들 앱이라든지 이런 거 다 넘어왔어요. 은행 이런 것도 싹 다. 그래. 근데 이 폰에 어쨌든 기존 그것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게 이게 뭔가 좀 그 기존에 이렇게 내가 사진 막 찍고 그냥 막 저장하던 그런 단점 습관들을 버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예, 사실 막 그렇게 쓰이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나 이번에 그냥 여기서 여기로 그냥 안 옮기고 이거 그냥 새롭게 역사를 써나가려고요. 예. 알았으니 담배나 빨리 펴 또 지대 가리려나. 알겠습니다. 예. 쌈배를 한 대 쓱 피고 가야겠구만. 어 맞아 맞아. 이 폰만의 역사가 생기는 거야. 어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존나 낭만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사진들 다 넘어오고 요즘 시대가 편해져갖고. 아니 근데 나는 옮기는 것도 존나 어려운 것 같아. 갤럭시 이거 뭐 해가지고 삼성 스위칭인가 뭔가 이거 해가지고 다 옮겨졌는데 그 안에서 또 은행 어플 또 실행시키면 또 다시 지문 등록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또 이 폰에다가 또 공인인증서 또 받아야 되고 이거 진짜 일이 존나 어려워요. 카드도 7개 쓰고 있으니까. 예? 신용카드를 삼성 그 페이 그거 해가지고 와 엄마 진짜 저 이거 세팅할 때마다 뒤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겁나 스마트해가지고 뭐 한 시간 만에 다 옮기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나는 힘들어요. 강박이 있어갖고 모든 세팅 기존에 쓰던 거 그대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뭔 카드를 그렇게 많이 쓰냐. 혜택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배달의 민족 카드 하나, 기름 넣을 때 쓰는 카드 하나, 또 정수기 이거 3년 동안 계약했는데 달마다 5만 원 내야 되는데 이 카드로 실적 매달 30만 원 이상 쓰면은 2만 2천 원 낼 수 있게 2만 2천 원을 빼주는데 안 쓰고 배겨요? 3년 동안 그 5만 원을 쓰는 것보다 3년 동안 3만 원 쓰는 게 훨씬 이득이죠. 카드 3개 쓰는데 솔직히 귀찮긴 하지.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어떻게 썼는지 지금 혜택이 뭐가 있는지 또 어디 가서는 뭐 근데 난 근데 예전에는 CU 갔을 때 이렇게 뭐 KT 멤버십 내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거 안 해요. 어디 또 뭐 존나 빡세요. 그러니까 편의점마다 이렇게 싹 다 이렇게 뚫어 놓으면 좋은데 어디 뭐 세븐일레븐에서 아 저희는 KT는 아니고 SKT만 받습니다 이래 버리니까 성 나가 가지고 하기가 싫더라고요. 예. 가끔씩 뭐 영화 보고 싶은 거 재밌는 거 있으면 이제 막 극장 가서 보고 싶으면은 그때나 이제 뭐 KT 멤버십 쓰고 그러죠. 1년에 멤버십으로 그냥 포인트들 쌩으로 날아가는 돈이 어마어마하대요. 다들 모르니까 못 쓰는 거지. 그런 거 좀 알아놓고 있다가 쓰면은 굉장히 사람이 스마트해지고 굉장히 좀 저 예 알뜰한 것 같고 그래요. 저는 아직도 기름 최저가만 갑니다. 예. 그래서 바이크 섰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 좋으나 아끼네. 청라 어린이집도 있으면서 혜택을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게 신용카드도 쓰는 거죠. 무조건 포인트로 봐야지. 요즘 영화값이 뭐 한두 푼입니까? 이런 게 다 생활력으로 남는 거예요. KT 요금제 저는 그 8만원짜린가 그거 써요. 넷플릭스 그 6개월 동안 유지해야 이거 쓸 수 있잖아요. 아시죠 그거? 예. 네. 그렇게 뭐 생활의 어떤 지혜랄까요? 그런 걸 좀 쓰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는 장볼 엄두가 안 나요. 방울토마토 요만큼 들어있는데 막 만몇천 원 달래. 씨발 그냥 예 집어 던질라다가 그냥 집에 왔네요. 뻥이고 쿠팡에 샀어요. 쿠팡이 더 싸요. 예. 못 봤어요. 예. 그 저 뭐더라? 까먹었다. 똥마렵다. 주영아. 아니다. 너 저기 너 지금 화장 안 했지? 어? 팩하고 있어. 어, 그러면 오늘 올라온 코트 유튜브 보세요. 똥 싸고 올게요. 똥 싸고서 컨텐츠 할게요. 버튜버들 아프리카 몰려온 이거 버튜버들이 이렇게 넘어왔어? 그냥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 스위치에서 확보인 사람들이 넘어오는 거 아닌가? 근데 이런 버튜버는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 입모양이랑 다 따라다니고 손이랑 이런 것도 막 이렇게 하던데. 아 내가 해본 거는 그거는 아주 그냥 기본적인 손도 안 대고 그냥 여기 이렇게 좀 사람 얼굴 모양 눈썹 눈 입, 코 요거 살짝만 따가지고 아주 그냥 미세한 그런 거지 내가 했던 거는 제대로 된 버튜버가 아니야. 어 버튜버 해본 느낌 말씀드릴까요? 아 아들 저 방구 좀 낄게요. 제 방구 깜찍했어요? 난 2년만 봄 개그 특년이 마주 2년 완전 개 씨발 싸가지 없음 2년 실수로 캠보여서 대참사나고 하루 만에 접음 2년 내카마이 2년 씹걸레라 2년 걸레라 이 씨발 새끼들이 어? 어디 지금 메타버스에 있는 내 제 2의 자아를 개새끼들 졸지에 걸레가 됐노? 라견이 이거 아이고 라견이 좋아요. 얘가 생긴 게 사기긴 해. 진짜 이쁘긴 해. 몇 살이에요? 6살이에요. 살초기 형 꽃순내 좀 맡아봐. 어이 진짜 버추얼 유튜버다. 버튜버다 이게. 뭐하노? 니들 뭐하노? 이 시간에 안 자고. 뭐하노? 빠기들 뭐하노? 이러고 있다니까. 재워라. 응. 안녕. 결승시 300개. 어? 결승시 300개 준다고? 진짜야? 몇 코? 우와 몇 코 몇 코? 3코씩만 줘. 간다. 오케이 3코. 장어값 벌어보자. 자 두 개지. 어 뭐야 이거 뭔 맵이야? 점등 버튼을 두들겨서 득점하세요? 뭐가 점등 버튼인데? 노란색? 노란색 밟아? 노란색 밟으라고? 노란색 앞에 있다. 나이스! 아 내 건데 씨발아. 나이스.
안 돼, 내 저거 가야 돼. 야 미사, 야 미시나. 응 내 거, 응 내 거, 응 내 거, 응 내 거. 아 몰라 미시야. 야야야. 야 미시야 뭔데? 야 미. 경씨 같은 족 같은 맵이 나오냐? 와. 그래 해보자 이거지? 그래 해보자 이거지? 난 밑바닥으로 왔어. 니들 다 떨어져 뒤지라고 말이야. 야야! 밑에서 작업 중인 새끼도 있다! 야! 야, 개당 11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퀄 봐요, 퀄 봐. 졸라 괜찮지? 퀄이 진짜 괜찮더라. 내가 진짜 신어봤는데 너무 좋아. 졸라 잘 만들었어. 아 진짜로 이걸 48만원 주고 샀다고? 완전 개이득이지. 그 나 진짜 느낀 거, 명품 신발은 동묘에서 뭘 동묘에서 말을 잘하면 5천원 컷이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화이어볼을 쏘는 심해요? 뭐야 이 새끼. 우와 요가 화이어를 쓰네. 위험을 감지했을 때 독성 물질 벤조퀴논이라고 그런 물질을 뽑는 거래요. 열을 발생시켜갖고 산소랑 만나게 해서 그 열을 꽤나 높은 온도가 될 때까지 억눌렀다가 뻥 하고 터뜨린다고. 온도는 최대 2000도씨까지 상승시키는 게 가능하고 사거리는 성체 기준 70cm 이상 나간다고? 근데 나는 진짜 동물 중에 제일 좀 신기한 애들이 약간 그 전기 쏘는 전기뱀장어 이런 새끼들 있잖아. 능력 갖고 있는 애들. 예전에 어떤 그 영상 봤는데 전기뱀장어,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아마존 그런 강 같은 데에서 이제 강에서 이제 나오면서 걷는데 다리에 전기뱀장어 있던 거야. 그래가지고 닿자마자 이러고 진짜 딱 쓰러져. 이러고 물로 그냥 쓰러지는 그 영상이 있어. 본 사람들 알걸? 이래 진짜로. 연어 봐봐 이거. 싸가지 없다 이거. 그지? 간장 싹 찍어가지고 김에다가 일단 올려. 요걸 갖다 얹어. 와사비를 위에다가 큼지막하게 하나 올려. 이게 뭐야? 이게 뭐게? 이게 뭐게? 정답! 섹스! 정답. 야! 된장 싹 찍어가지고, 이야, 이거 보세요. 이 슈퍼 패스트 트랙. 아, fuck it. 연어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멘. 먹어도 먹어도 몰리지가 않네. 연어 보세요. 타르타르 소스 싸! 김 싸! 미시모! 아 뭐야! 반갑습니다. 어떻게 배웠어요 이거? 아 저는 태어나서부터 인큐베이터에서 발성을 아, 익혔습니다. 인큐베이터. 그럼 날 때부터 그럼 성악하면서 나왔겠네요? 그렇죠. 진짜. 제 이름은 못 들으셨나요? 뭔 이름이요? 제 이름이요. 성악가로서 좀 그래도 입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이름은 모르시네요. 못 들어봤죠. 예. 나 지금 성악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쳐도 제 이름 나옵니다. 아 네? 어떻게 쳐야 돼요? 김야인이요. 에케사 스피
제 스승님은 여기서 45초간 끄셨습니다.